우리 동네에서 가장 먼저 아침을 여는 가게는 빵집입니다. 오늘도 주인 아저씨는 오래되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에겐 한낱 빵 만드는 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이 시간이 꿈을 굽는 시간이죠. 어떤 꿈이냐고요? 내가 만든 빵을 이웃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꿈. 그래서 우리 동네가 더욱 즐겁고 건강해지는 그런 꿈입니다. 동네에 있는 빵집이니까 누구나 손쉽게 와서 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저 자신도 원래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빵 만들거든요. 내 가족들이. 오늘은 골목 가득 고소한 꿈을 굽는 동네 빵집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세전역 사거리에 지난 1월 조그마한 공장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보통 생지라 불리는 빵 반죽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생지는 모두 100여 가지. 손이 많이 가거나 고가의 설비가 필요한 빵의 반죽들이죠. 이거는 뭘 위한, 어떤 빵을 위한 재료인가요? 아, 이거는 패스트리 종류, 파이, 이런 종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결이 있는 빵들. 작은 공장치곤 직원들이 꽤 많다 했더니 몇몇은 동네 빵집 사장님들이라네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일손이 부족해서 여기 이사님도 또 시간 내서 도와주는 거고요. 아, 그러면 제과점을 운영하시면서 예. 여기 와서 예, 또 일손 도와주고. 알고 보니 이곳은 11분 빵집 사장님들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 공장. 조합의 출자금으로 첨단 제빵 시설을 세운 겁니다. 그럼 이런 기계들 개인 제과점에서는 갖추기 힘든 기계인가요? 네, 이거 워낙 고가 장비라서 대형 프랜차이즈가 그냥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 큰 기계를 소비 투자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여럿이 뭉치니까 이런 기계를 같이 우리가 살 수가 있었어요. 이런 오븐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돌이 깔려 있어요. 돌이 깔려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철판을 딱 놓았을 때 열 전도율이 천천히 은은하게 이제 올라오는데 오븐 종류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저게 이제 그 바람에 열기로 해서 굽는 바게트 빵이에요. 저렇게 구워야만이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이런 빵이 되는 거예요. 저런 빵은 다른 저런 테크 오븐에다 구우면은 겉도 말랑말랑하고 속도 말랑말랑하고 그러면은 고소한 맛이 안 나요. 시가 5천만 원이 넘는 급속 냉동고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무스케일. 이런 거는 천천히 얼면은 안 돼요. 빨리 냉동이 돼야만이 그 제품이 아주 좋은 제품이 생산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냉동실인데 어우, 네, 좋네요. 네, 좋아요.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40도까지 떨어져야 되는 냉장실은 냉동실인데. 영하 40도요? 예, 예. 말하자면 빵을 가장 맛있고 신선하게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설비들인 셈이죠. 두 번 실수 안 하기 위해서 다음번에 잡을 때는 저번에 가스 빼기를 잘 해가지고 말았을 때 통통하게 잘 나왔잖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 딱딱하게 나와요. 높이지도 않고. 아니 발효를 더 시켜야지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일단 다시 해야 돼. 장비만 좋다고 무조건 좋은 빵이 되는 건 아니죠. 빵은 잘 나왔는데 모양이 삐뚤어져서 잘못된 거예요. 역시 세심한 손길이 최선의 경쟁력입니다. 아침에 만든 생지는 그날 바로바로 배달이 되는데요. 이건 어디 가는 거예요? 네, 저희 이사장님 매장에 가는 거예요. 가게가 모두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있어 차량으로 2, 30분이면 언제든 신선한 생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장님들이 힘을 합치게 된 건 지난해 7월. 개인 빵집의 영세한 자본력으론 다양하고 질 좋은 빵을 만들 수 없다 보니 11개 동네 빵집이 뭉친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동네 빵내 협동조합이죠.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최기권 사장님의 빵집. 공장이 가동되고부터 매출이 30%나 올랐다고 합니다. 뭐 배달시키신 거예요? 식빵하고요. 그다음에 단과자빵하고 그 파이 종류들. 언제 주문한 거예요? 오늘 오는 거예요? 어제 주문한 거거든요. 공장 설립 이후 빵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어머니 협동조합 하면서요. 추가된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 빵 종류가? 네. 그리고 뭐 무화과리 같은 경우도 있고 까파뉴도 넣고 뭐 크랜베리 이런 거 다 협동조합을 하면서 했던 거예요. 새로운 게 없고. 빵의 품질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아, 이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도 협동조합이 있던 거예요? 네, 다 있던 거예요. 발효전 같은 거, 곰팡이 이렇게 키워가지고 하는 거야. 네. 저 잘못하면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발효전 키우는 게 있습니다. 그 기계가. 기계가 비싸요? 그렇죠. 한 1,000만 원 갑니다. 사장님이 바꾼 건 빵만이 아닙니다. 이런 거 빵, 커피. 빵면 같은 것도 다시 또 우리가 다 만든 거 여기 다 간판 이번에 다 했습니다. 네. 그거 얼마나 드셨어요? 이거 350인가? 가게의 외관은 물론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새롭게 꾸몄습니다. 5년 전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바로 옆에 들어서면서 생존의 위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엄청 많이 없어졌어요. 300 몇 군데인가 있었는데 우리 50, 70군데인가 빼앗다 온다고 그때 빵집이? 아, 이 서대문구. 예, 서대문 편구. 1982년부터 시작한 제빵사의 길. 이 자리에서만 25년째입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 가게를 유지해 준 건 30년 제빵사의 자존심. 자기가 기술 배운 거, 그 스타일이 다 맛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반죽을 어떻게 했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하냐가 다르니까. 사장님, 내가 정말 만약 노하우가 30년 넘게 하신 그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다 이제 다 수작업이니까 저희 집은 다 빵은 아직까지는 다 수작업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아쉬운 건 작은 빵집이라면 한 자락 깔고 보는 사람들의 시선. 근데 메이커를 믿을 수 있고 개인 빵집을 못 믿는 거야.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식빵을 이제 하루 지나면 20% 세일한다고 밖에 나눴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갖고 와서 어제 거를 보면 먹어도 돼요 이렇게 먹는 거야. 근데 어제 거예요. 어제 건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걸 파는 거잖아. 그런데도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할 말이 없지. 새벽 5시 30분. 지난 19년간 신흥중 이사장님이 하루를 시작해온 시간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 복장을 못 입을 때가 있을 날이 그때 그런 날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나와서 이 복장을 입고 이 시작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전남 영암에서 상경했던 17살. 숙식이 제공된단 말에 제과점에서 빵을 빚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45년,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또 손으로 딱 치면은 크기가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처음에는 뭐 만들었다기보다는 처음에 빵을 못 만들어요. 못 만들고 이렇게 그릇 닦고 청소하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빵 그게가 그 다음 단계는 빵 굽는 조용히 빵만 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한 뭐 2년, 3년 이제 숙달이 되면은 그때는 빵 반죽을 하기 시작해요. 반죽을 하다가 반죽에 어느 정도 이제 숙련이 되면은 이제 빵을 이렇게 직접 빚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빵을 만들기까지가 몇 년이 걸리는지? 한 10년 돼서 이제 그때야 이제 빵을 만들게끔 기술자가 해주죠. 그 전에는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몇 학년이에요? 고3이요. 고3이요? 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네. 고3이 되나. 한 달 남았죠. 한 달? 춤 좀 하려. 고3 때는 공부한다 치고 또 많이 먹잖아요. 네. 그 핑계로 먹고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프랜차이즈 빵집들 사이에서 용케 버틴 건 이런 단골들 덕분. 진짜 단골이에요. 어릴 때부터. 너만 할 때부터 다이래. 우리 집에서 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다니는 그런 애들이 시집 가가지고 그때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와 또 빵을 사와요. 못 먹고 어려운 시절 빵은 부잣집 아이들이나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빵을 만든다는 게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했죠. 조합을 하면서 뿌듯한 점은 빵 만드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욱 건강한 빵을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트를 많이 넣어서 그냥 빨리 발효시키면서 하면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만든 빵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틀씩, 3일씩 좋은 발효를 시켜서 그 반죽을, 중간 발효된 반죽을 항상 비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관했다가 해동시켜서 2차, 3차 발효시켜요. 그 다음에 성형을 해서 마지막 발효시킨 게 2단계죠. 반경 500m 이내에 프랜차이즈 빵집만 8개. 이사장님에게도 프랜차이즈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은 내가 기술 있는 기술을 가지를 못해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지.
그러면 참 답답하죠. 나는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단지 좀 무섭긴 하죠. 옆에 들어오면은. 그것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게 나로서는 좀 허락이 안 됐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손발을 맞추고 있네요. 한참 아침 빵을 만드는 중입니다. 저 아침 바게트 잡는 거예요. 아, 바게트 만드는 거예요? 네, 바게트. 빵에 4대 요소라고 그래서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이 있어요. 그게 바게트를 만드는, 바게트가 그래서 기본이고. 거기다 이제 설탕하고 그 유지라고 그래서 버터 같은, 우유나 버터 같은 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다른 빵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빵 만드는 일은 그 자체가 과학. 제빵사는 그 속에서 최고의 맛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이때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어? 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쳐버리면 다 죽어요. 밀가루에 글루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글루텐을 이용해서 빵을 부풀리거든요. 그게 이제 가스를 잡아줘서 그런데 그게 이제 깨져버리는 순간 다 나오는 가스가. 그러면 다시 이제 글루텐이 막을 형성해서 다시 부풀려야 되는데 이스트라는 거는 미생물이다 보니까 일정량 이상 되면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제 빵이 안 되고 그런 거죠. 제빵사들은 빵 만드는 게 아기를 돌보는 일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식빵이 잘 부풀려가지고요. 방금처럼 오븐에 딱 누울 때 좀 그럼 이제 한식은 안심을 좀 느끼겠어요. 네,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아,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왜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빵을 제대로 안 보면 타버리죠. 나는 이제 오븐에 들어온 그때부터 훨씬 바빠. 뭐 빵 하랴, 오븐 보랴, 발효 보랴. 할게 너무. 이 고된 작업을 아들 지윤 씨는 왜 물려받으려는 걸까요? 불과 2년 전까지도 지윤 씨는 컴퓨터 공학도였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발라. 그래야 이게 얘가 지금 얘가 붙을 거 아니야. 응? 붙을 거 아니야. 그런 지윤 씨가 빵을 하게 된 건 가게가 폐업의 위기에 처하면서부터. 아들은 30년간 외길을 걸어온 아버지의 인생이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멈추면 짜국이 난다고. 멈추지 말고. 아니 좀 옆에를 좀 가끔 좀 잡고 좀 둘러 잡혔어 가기. 이게 이제 그런 거 좀 스스로 좀 생각 좀 해가면서 해야지. 이제 아직 좀 이게 좀 지금 조금 서툴어. 어? 어느 때 생각한 건데 왜 우리나라는 대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버지 기술 그냥 버린다고 좀 그런가? 어쨌든 이렇게 없애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래도 한평생 빵으로 살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빵 있고 빵 먹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없어진 고양이 없어진 거랑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면 빨리 오겠습니다. 또 시작해요. 아침 일을 돕던 아들이 학교에 가고 난 시각. 그제야 아버지는 늦은 아침을 먹습니다. 아니, 이 공간이 또 이렇게 바로 바뀌네요. 당신은. 같이 먹게, 밥. 네, 이게 오늘 첫 끼예요. 새벽 5시 나오셔가지고요. 오전 지금 11시 지나서 첫 끼를 드시는 거예요.
되게 안 돼. 아침에 이제 우유하고 아침에 우유 한 잔 먹고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빵 하나 주워 먹고 이제 이렇게 지금. 10시간 동안 앉아 있는 건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빵집은 네. 밥 먹는 시간 위에는 앉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한때 최 사장님은 동네 골목길까지 들어오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개별 점주들까지 원망할 순 없었죠. 그들도 결국 최 사장님 같은 영세 자영업자니까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예전에요, 이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같이 제과점들이? 네. 제과점도 많이 있었죠. 몇 개나 있었어요? 이쪽 뒤에 한 일곱 여덟 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게 일곱 여덟 개 있는 게 다 없어졌어요. 저 때문에. 저도 나쁜 놈이에요. 무한 경쟁 속에서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시간. 사장님은 살아남기 위해 빵들의 레시피를 새로 짜고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시 그 사람들이 싸서 오신다는 게 진짜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오시니까 아 그래도 나를 또 다시 찾아준다는 게 진짜 고맙더라고요. 이제야 사장님은 제빵사의 행복을 알아갑니다. 은평구 구산 사거리에 있는 박성원 사장님의 빵집입니다. 업계에서 박 사장님은 아이디어맨으로 손꼽히는 분. 이걸 몇 그램을 떼야 되나? 180 정도. 오늘도 신제품 개발에 열심입니다. 녹차가 뭐예요? 녹차를 견임해가지고 뭘 만들어 보는 거예요. 녹차가 들어가가지고 색깔이 이렇구나. 도대체 뭘 만드는가 했더니 거북이 모양의 빵이네요. 빵집이 있는 동네가 거북 굿자를 쓰는 구산동. 여기서 착안한 아이디어입니다. 변화하는 트렌드를 잡으려면 맛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게 박 사장님의 신조. 야, 그것도 안에다가 뭘 넣었으면 어떨까? 내용물을 조금 넣었으면 어땠을까? 나와서 크림을 안에 넣으면 되잖아. 거기서 나온다. 어떤 크림을? 숙성 다 된 거예요? 예. 아까 봐라, 숙성. 거기 눈이에요? 예. 초콜릿입니다. 제법 모양이 그럴듯한데요. 굽고 나면 어떤 모습의 빵으로 탄생될까 기대 반 기다림 반입니다. 드디어 완성된 거북이 빵. 맛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몇 개는 크림을 넣어서 시식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가운데가 네. 내가 아까 뚫고 났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바삭바삭하네 껍데기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먹어 다시 크림 넣어서 먹어보고 나서.
아마 괜찮은데요? 손님들께 크림이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예, 좀 안에 저 많이는 말고 좀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방에서는 합격점. 이걸 거북이를 만들어서 자녀 데리고 오면 그냥 올킬이겠는데요? 올킬. 와, 진짜 귀엽다. 매장 직원의 반응도 괜찮습니다. 손님들도 이런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요, 근데 그런 반응이네요. 진짜 보면 여기 예쁜 거 되게 많다고 많이들 좋아하세요. 과연 손님들 반응은 어떨까요? 이거 네. 모양도 애들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이래서 씹어서 먹고. 어때요? 고소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요? 10점 줬다고 하면 조금 줄었다니까. 9.7. 점수가 좋은데요? 거북이빵의 활약 기대됩니다. 가련시장 앞 박영현 사장님의 빵집은 유독 단골 손님이 많습니다. 오늘도 단골 하나가 주문해둔 칠순 케이크를 찾으러 왔네요. 근데 이게 제일 최대한 빨리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감사하죠. 급하게. 조금 여유 있게 드셨어요. 네, 아니 우리도 몰랐어요. 3시간 전에 이렇게 되는 줄 몰랐어요. 빵맛만큼 인심도 후합니다. 이게 덤이 좋은 거 아닐까요? 정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름 있는 빵집이 많긴 한데 뭐 쿠폰도 마일리지도 쌓이고 뭐 그런데 조금 어떤 인스턴트 같다는 기분이 들고 이렇게 동네 오래된 그런 집은 그냥 이모네 집 내지는 옛날서부터 내가 이 집에서 쭉 해왔던 집 그런 느낌. 예. 일단 뭐 사장님이 덤으로 또 몇 개 또 주시고 친하니까. 수고하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제빵일 15년 만인 2006년에 빵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바로 건너편에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섰죠. 지금이야 동네 빵집에서 500m 이상 거리를 두라는 권고사항이 있지만 그때는 아무 제재가 없었습니다. 저쪽이 오픈하고 나서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때 집사람이랑 진짜 많이 진짜 속으로 눈물을 많이 삼켰죠. 그러면서 좀 그래도 우리 한번 더 열심히 해보자. 생존의 기로에 선 사장님의 선택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친구들이랑 이제 선배들 찾아가고 좋은 빵 있으면 좀 레시피 좀 달라고 그러고 가서 배워서 오고 또 이렇게 재료도 좀 좋은 거 쓰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것도 그냥 쿠키지만은 이렇게 유기농 밀을 다 쓰거든요. 그런 거 사소한 거 하나부터 아주 저거 노력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좀 남는 게 네.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장난 못하는 거죠. 조금 마진율 뭐 적게 가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손님들이 좋아하면 저도 적은 거죠. 빵집을 살리는 길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닐까요? 매주 금요일은 동네 빵네 협동조합의 이사회가 있는 날. 이날만큼은 열일 제치고 공장에 모입니다. 저는요, 저의 사부예요. 저 최초에 빵 시작할 때, 네. 저 선생님 앉혀줬던 우리 공장장님. 아. 92년도죠 그때. 나는 잘 기억을 못. 지금 저희 장사하고 있는데 네. 책임자로 있었던 분이에요. 아, 저는 그때 막 네. 막내. 금요일에 공장은 몇 배로 분주합니다. 주말엔 문을 닫다 보니 2, 3일치 공급량을 한꺼번에 만들어야 하죠. 그래도 공장이 바쁘다는 건 가게도 잘 된다는 얘기. 어찌 보면 즐거운 비명이겠죠? 어라? 이분은 달걀로 달걀을 깨네요. 똑같은 계란인데 왜 한 통 어떻게 된 거예요? 단단한 계란이 있는가 보다. 단단한 계란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단단한 계란인지? 안 깨지는 게 하나씩 있어요. 뭐 어떻게 골랐네요, 그거를? 여기 깨다 보면요, 하나가 잘 안 깨져요. 이걸로 이제 계속 깨는 거죠. 오늘처럼 물량이 많은 날이면 등장하는 대형 반죽기. 제과점에서 많이 팔리는 기본 빵들의 반죽을 하는데 효율적입니다. 작은 빵집에서 하기엔 손이 많이 가는 일이죠. 첨단 기계의 도움으로 단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주네요. 네, 저도 브람스 이렇게 딱 자동으로 나왔어요. 국내는 없어 이런 기계는. 이런 기계 어떻게 알고서 다 장만을 하신 거예요? 아, 빵의 중심국인 유럽 같은 데는 오래전부터 이런 기계들을 개발해서 이런 식으로 빵을 생산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큰 집들은 이런 기계를 사용했지만 작은 이제 소량 제과점들은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었죠. 한 가격도 비싸고 기계가. 이런 게 바로 협동조합의 힘이 아닐까요? 동네 빵네 협동조합엔 아주 특별한 사회의 이사가 있습니다. 바로 조합의 설립을 도와온 연세대 학생들. 맨 처음에는 사장님 한 분을 도와드리다가 그때 마침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 발령되고 이제 협동조합이 좀 더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된다 이걸 듣고서 이제 협동조합으로 모이면은 저희도 경쟁력이 생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빵은 진짜 최고로 잘 만드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SNS라던가 뭐 마케팅적인 전략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실 기회도 없었고. 조합을 세우는 일도 힘들었지만 운영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회사 차원의 경영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뭐 이사회 할 때마다 계속 숫자로 이렇게 회의자료 나눠드리고 이랬던 이유는 뭐냐면 숫자에 대한 생각들, 감을 가지시라고 계속 나눠드렸던 거거든요. 이제는 이제 손익이나 뭐 이런 감들이 조금씩 생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용에 대해서 감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이 동네방네협동조합이 자리를 잡으려면 첫 술에 배부를까요? 뭐든지 시작은 힘든 법이죠.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지금 뭐 모두가 돌아간 시각, 사장님들만 남았습니다. 이사회를 하는 날은 신제품 품평회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사장님과 박영현 사장님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맛을 더해서 맛을 조금 달게끔 좀. 이사장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준비한 거예요. 시골에 지나다 보니까 꽃잎을 아주머니가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예, 빵 만드는 사람이라 맨 생각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아, 이걸 빵에다 한번 넣어서 빵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하고 사왔어요. 그럼 온도를 좀 올려서 저 온도 올려서 이것은 이것도 한 180 맞춰야 한다. 그냥 매장 온도보다 조금 높여. 나름 선수들만 있다 보니 의견이 분분하죠. 이렇듯 저마다의 경험과 노하우 속에서 새로운 제품이 태어납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닌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만든 빵이죠. 과연 어떤 평가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이 빵을 갖다 놓으면 매장 같은 거 완전 색다른 빵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종류는 아예 갖다 보니까 전부 붉은색인데 지금 색깔부터가 문제예요. 반응만 가져가면 이야, 반응이 좋은데요? 하얀색으로 나왔을 때 저 이것은 세 가지 치즈를 녹인 치즈 퐁듀 빵. 맛있다. 맛있어요. 최상의 빵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장님들의 토론이 치열합니다. 내가 우리 마늘 여기다 마늘 소스 이렇게 짜주고 스틱 할 때 많이 짜줘야 돼. 오늘의 마지막 시제품 뽕잎 찰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썩 만족스러운 표정은 아니네요. 맛을 보시면서 좀 심각한 얼굴인 것 같은데. 심각한 건 아닙니다. 맛을 보면은 좋네. 어떻습니까, 사장님의 평가는? 좀 약간 보안 살짝 해가지고 약간 깔끔한 그런 맛 때문에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통밀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강을 따지면 좋은데 일단 기각된 효과 면에서는 약간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부족하나마 가능성을 발견한 시간. 하나하나 동네 빵집의 희망을 쌓아갑니다. 오늘도 갓 구운 빵 냄새와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손님은 아침으로 먹을 빵을 고르시나 본데요. 네, 지금 사가는 거예요. 네. 누가 먹을 거예요? 가족분들. 우리 아들이요. 아드님이요? 우리 아들이 영탱이야. 나는 저쪽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일로 가래. 그래서 나도 바꿨어. 아드님이 어떤 딱 주문하는 빵이 있어요? 아까 그거 빈빵, 그 뭐지? 바게트 마늘. 같은 마늘빵하고 샌드위치하고 도로끼. 아 이런 말 들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동네 빵집을 살리는 힘은 다름 아닌 동네 이웃들. 옛날 베이커리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왔으니까 여기서 앉아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니까 동네 사람들 여기 지나가다가 이 사람 보면 들어오고 저 사람 보면 들어오고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다 가시고 빵을 안 사도 그런 얘기하는 그 사람 사는 맛이 있으니까 그런 빵집이 되고 싶어요. 사랑방 같은 빵집 꿈이 소박하고도 정겹습니다. 협동조합의 막내 박영현 사장님의 가게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빵 자르는 칼인데 네. 원래 칼이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갈아진 거예요.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한 20년 된 거예요. 쭉 칼이 나간다고 이렇게 20년에 된 칼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저기 내 아들한테도 가버렸어야죠. 오래된 물건으로 만든 빵들은 많은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추억? 자기 어렸을 때 그 추억? 그러면서 나중에 성장하면서 아,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빵 사 먹었던 그런 기억을 하면서 이제 또 사 먹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니 뭐니 해도 좋은 건 넘치는 인심이 아닐까요? 아, 지금 이제 막 나오는 시간이라서 네. 빨리 봐주세요 언니. 팔 떨어져요. 감사합니다. 줄 건 빵밖에 없어요. 아,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저 뭐 한 것도 없는데요.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가세요. 찌개 계산 네. 주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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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네. 동네 빵집의 꿈은 소박합니다. 작지만 정이 넘치는 동네 사랑방 같은 빵집. 오늘도 사장님들은 그렇게 꿈을 굽고 삽니다.